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사실 이제 그 음식 솜씨가 뭐 워낙 이제 그 어머니 때 이제 그 감각적으로 이제 물려받으신 게 있잖아요. 그럼 대개 보면 이제 어머니 음식 맛있는 걸 먹다가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못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남자 이제 자식들 장성한 사람들이 아 우리 엄마가 해준 거 먹고 싶어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기대는 게 아내 솜씨한테 그렇지. 기댈 수밖에 없잖아. 우리 저 며느리가 이제 탤런트신데 걔가 배워. 아 배워요. 배워. 아 그러니까 난 그게 궁금했어. 왜냐면 자기가 몇 가지는 배워야지 막말로 엄마 언제 그는 돌아가시잖아요. 그러니까. 맞아. 불치조림하고 김치하는 날은 와서 아, 배워. 배우는구나. 배워. 왜냐면 그건 꼭 자기가 전수 받고 싶대. 아 그랬구나. 배워, 나 배워. 그게 궁금했어요. 맞아, 맞아. 며칠 전에 연락해. 이 게장 담는 날이야. 오면 애가 또 빨리 알아들어. 지가 있구나. 바로 가 집에 가 해본대. 근데 맛있게 하더라고. 잘하는. 지가 지금부터 전수를 받겠대. 그럼 지금 다행이야. 이미 다 전수 받은 게 몇 개 정도 메뉴가 있어요? 세 가지. 세 개 정도. 세 개. 간장게장하고 천수무김치하고 풀치 이런 거는 벌써 풀치조림. 알아. 그 며느리가 그래도 솜씨가 좀 있어요. 그 없는 사람들은 그 가르쳐줘도 안 되거든. 근데 내가 만약 해갖고 안 되면 아, 너 포기해 하겠는데 돼 하더라고. 아, 그래서 계속 가르쳐주는 거야. 기특해. 그러니까지.